경제 오늘입니다. 생산자 물가가 두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. 감귤과 사과 등 과일 가격이 크게 뛰면서 전체 생산자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. 최한성 기자입니다.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전달보다 0.5%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. 작년 12월에 이어 두 달째 상승한 것입니다. 1년 전보다는 1.3% 높습니다. 생산자 물가 상승을 주도한 건 농림수산품으로 전월 대비 상승률은 3.8%였습니다. 축산물은 1.3% 내렸지만 농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8.3%와 0.2% 올랐습니다. 농산물 중에선 사과와 감귤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. 사과는 7.5% 올랐고 감귤 가격 상승률은 무려 50%에 육박했습니다. 작년 작황에 좋지 않은 사과 등을 중심으로 오른 상황에서 제철과인 감귤 등도 체과열로 영향을 받아서 상승한 것 같습니다. 공산품은 1차 금속 제품과 음식료품이 내렸지만 석탄 및 석유 제품, 컴퓨터,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오르면서 0.1% 상승했습니다. 서비스도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, 사업 지원 서비스 등이 상승하며 0.6% 올랐습니다. 생산자 물가는 통상 1개월에서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. 때문에 물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는 1월 2%대로 내려온 소비자 물가가 재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, 3월 물가는 다시 3%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작년 말 현재 가계빚이 역대 최대인 1,886조 원으로 늘고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짐에 따라 내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.